안정기 씨. 오늘도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운전은 정규 씨가 최고야. 이 일이 벌써 14년째인데 뭐. 그래요? 예. 14년이면 호봉이. 이야. 정규 씨. 네. 오늘 월급 나는데 한턱 쏴요? 진짜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살게요. 네. 아, 다음에. 약속? 아, 예. 알겠어요. 그럼 또 예. 다음에 보자. 축하드립니다.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정규직으로 계약 완료됩니다. 제 경력이 올해로 14년째인데요.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되죠? 경력이 오래된 건 알지만 계약직 경력은 인정이 어려워요. 이게 규정입니다. 아니, 규정이 그렇더라도 이건 14만 월급이잖아요. 그래도 이젠 정규직이잖아요. 그래. 정규직이잖아. 정규직.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 관리가 체계적인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호봉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